외국어 발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국어 발음에 관련한 주제로. 자, 외국어 발음. 이 주제를 가지고 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들, 예를 들어서 외국어하고 한국어하고의 어떤 차이 중에서 뭐 다양한 발음 소리가 있는데, 아, 한국어 기준으로 요 리을하고 대표적인 발음 중에 또 어떤 게 있냐? 요 피읍하고 두 가지, 이 두 가지 발음이 일단은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을 발음은 영어에서 L 발음하고 연결이 되고, 그냥 우리가 P 발음은 P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소리 자체에 있는 부분에서 좀 다른 요소, 얘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남습니다. R 사운드하고 F 사운드. 물론 이제 영어를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영어뿐만 아니라 이 사운드 자체는 영어, 뭐 불어, 쉽게 말하면 알파벳으로 표현되는 라틴 계열의 어떤 언어들, 이런 언어들의 RF 계열이 아주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대다수의 언어들이 RF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한국인은 RF에 취약하다. 인지 능력이, 소리 인지가 뚜렷, 인지 능력이 약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리 인지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RF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R도 이걸로, 리을로, F도 이걸로 인식하고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유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 만약에 문자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R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약간 F를
얘도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뭐 심하면 태국어처럼 구분이 잘 안 가면 동그라미를 살짝 그려준다거나, 이렇게 문자를 만들었다고 치면, 뭐 한국어에는 이렇게 발음할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아 런이다, 런 우리가 보통 런 하면 배우다인데 런 하면 뛰다가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런 우리가 발음을 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배우다라는 발음을 하기가 쉽습니다. running, run.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아 이거는 얘는 R이고 얘는 아니 얘가 R이고 어는 L이고 얘가 어는 R이고 이런 식의 인지를 만약에 한국어로도 이렇게 한다 아, 학습을 할 적에 이거는 인지 능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인지 능력 자체를 뭐 영어를 공교육을 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확실히 뇌에서 인지를 할 겁니다. 소리와 문자 이게 뇌에서 인지를 해서 결론적으로 발음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얘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파크 이러면은 얘는 P 발음이 될 테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 포 하면 얘는 아 이건 F 발음이구나 이런 식의 그럼 인지력을 딱 두 가지 요거 르에 대한 인지 동그라미를 쳐도 되고 푸에 대한 인지 요렇게만 표시해줘도 아 얘는 사운드가 다르다 얘는 르는 R 사운드고 얘는 F 사운드다 인지력을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영어를 그냥 있는 영어로 그대로 공부를 하는 경우라면 뭐 그냥 하면 되고 굳이 예를 들어서 프로나운세이션을 해서 한국어로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로마다 그러면은 로마 이렇게 쓴다거나 그러면 발음상에 물론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됐네요. 로마라고 안 하고 롬 이렇게 되겠네. 롬 그러면 아 이게
헷갈리네. 하도 오랜만에 영어를 쓰니까. 어쨌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그 발음 자체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인지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눈으로 딱 보고, 아, 이 소리는 어떻게 R 사운드를 내야 돼, 이런 식의. 아, 이 소리는 F 사운드를 내야 돼. 나머지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L과 P는 그렇게 어려운 발음은 아니니까, 한국 사람한테는. R 사운드, really 할 땐, 아니면 finally 할 때 어떤 그 사운드 자체는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어의 자음 체계에는, 콘소넌트에는 요게 없다라는 거. RF가 자음 체계에는 없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응용해서 요 RF를 이렇게, RF를 이렇게 하면 땡그램을 딱 쳐줘서 구분할 수 있게 해주면, 아, 이게 사운드가 RF 사운드구나,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일종의 아이디어입니다.